지역에는 산업, 교통, 상업, 행정,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의 중심지가 발달하고 있어요.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중심지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산업의 중심지에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서산시와 당진시는 교통이 편리하여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장들이 위치해 있어. 교통의 중심지에는 도로, 철도 등 다른 지역으로 오가는 데 도움을 주는 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요. 도로와 철도가 지나는 곳은 교통이 편리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야. 창업의 중심지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사람들이 모여요. 대전광역시 천안시는 교통이 발달하여 백화점, 할인 매장이 많아. 행정의 중심지에는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요. 관광의 중심지에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요. 공주시와 부여구는 문화유산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야. 지금까지 충청남도 지역의 중심지를 살펴봤어요. 중심지의 위치는 지역마다 다르며 사람들은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려고 중심지를 찾는답니다.